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울산 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고 국가산업단지의 생산액도 크게 줄었습니다. 경제브리핑 서하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지난달 울산 지역의 수출과 수입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세관에 따르면 지난 4월 울산 지역의 수출은 43억 5천만 달러, 수입은 31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각각 32.9%씩 급감했습니다. 특히 유류와 석유 제품 수출은 유가 급락과 수요 감소로 인해 같은 기간 44.5%와 20.6%씩 줄었고 자동차 수출 역시 34.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로 울산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두 달 연속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모두 1,158건으로 전달보다 28.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초까지 상승세를 유지했던 울산의 주택 거래 매매량은 지난 2월 2,272건을 정점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어 코로나19 여파가 주택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 1분기 울산 지역 국가산업단지 생산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산 국가산당 생산액은 9조 7,688억 원, 울산 미포산단은 26조 9,5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온산 국가산단은 803억 원, 울산 미포산단은 9,797억 원 등 모두 1조 700억 원의 생산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MBC 뉴스 서하경입니다.